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의 뼈대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교 교인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교리 문답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문답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질문 이런 식으로. 벌써 이 만든 지가 거의 뭐 한 500년 다 돼가는데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죠. 영국에서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또 장로교에서 가르치다가 너무 이제 그 판에 박힌 것만 가르쳐서 한동안 안 가르치셨어요. 뭐 제자 훈련한다고 이제 삶만 나누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을 너무 모르고 기독교 교리를 너무 몰라.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제 이 교리의 중요성 에 대해서 교리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가르치고 있죠. 이단도 너무나 많고, 이 장로교 뼈대를 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이것부터 물어보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당신 삶 최고 목적이 뭐요?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삶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내 명성이 나고 이름이 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들이나 내 뭐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다.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틀림없다.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무슨 꼭 돈 많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인간됨이라든가 그 사람 그 모든 거죠. 모든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믿는 하나님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칭호를 받는다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투지 않고요. 저도 이제 좀 성격이 이렇게 불같은 사람인데 요새는 이제 거의 불이 많이 꺼졌어요. 젊었을 때는 진짜 불같은 사람이었죠. 자, 그런 불같은 사람은 어때요? 좀 이렇게 확 끌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죠. 사람이. 근데 이삭은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공부했지만은 기껏 운물 파놓으면 제대로 와서 시비 걸어가지고 그 왜 우리 거야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보해 주어버리고 저쪽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거기 쫓아와가지고 또 이거 우리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웃들이 지금 그러면 또 그냥 줘버려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이삭은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셨고 이삭은 하여튼 가는 데마다 땅 파는 데마다 샘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우양도 잘 되고 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냐면은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이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자, 부엘세바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찾아오셔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공부했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가니까 또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축하고 다 먹이려면. 그러니까 또 땅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졌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손대는 데마다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애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요. 이제 우리 수요일날은 제가 막 수요일에는 사무엘상하고 또 주일 오후에는 사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어디서 설교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혼돈이 돼가지고 내용도 막 혼돈이 되고 그 설교부터 한 번에 막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막 섞여요. 거기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다윗을 공부할 텐데 다윗의 삶의 특징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는 다시 이제 정착을 하고 우물을 파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막 샘물도 터지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에서 쫓아냈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을 대동하고 와요. 자기의 고문인 뭐 친구이면서 고문인 아웃삽이라고 하는 사람, 뭐 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비골을 데리고 찾아오는데 그 비골과 이 비골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이때하고 한 6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죽었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뭐 그 아들이든지 동명이인이든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때에 찾아왔던 그 비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틀림없어요. 하여튼 군대 장관하고 이 이제 자기 책사 고문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왜 찾아왔어요?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 조약을 맺읍시다. 이전에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60년 전에. 그 제안을 하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삭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와 이삭이 쫓겨난 그랄. 이 사람 쫓아냈잖아요. 그랄에서. 그 그랄은 여러분 이제 성서 지도를 보시면은 가차워요.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보여주면 더 쉬운데 요새 지도에다가 다 그 소유권을 걸어놔가지고 제가 잘못 설교 때 한번 쓰면은 고발을 당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거 주어를 이거 어떻게 그림을 좀 내가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뭘 걸어놓지 거기다가. 그 성서지도 그냥 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이게 그랄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충돌하죠. 왜? 가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국경선 거기 뭐 근처인데 충돌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제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약간 이제 이삭이 두려워진 겁니다. 충돌하면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자, 평화를 요청하러 온 사람은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해야 아유 와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러지. 자기가 강할 때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지 멋대로 했잖아요. 지 멋대로. 예? 지 멋대로 뭐 다 우물도 뺏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막 지 멋대로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삭에게 한 번도 평화롭게 살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 이게 생각이 좀 뒤틀리면은 쫓아와서 우물 뺏고 내쫓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삭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더 강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지가 이삭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우물 계속 뺏고 막 못되게 하고 쫓아내고 막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내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괴롭히던 저 사람이 점점 세지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말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남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면 그 보복이 항상 두려운 거죠. 차라리 맞으면 그냥 속편한데.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비굴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비굴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죠? 또 내가 더 힘이 세고 강할 때는 또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셀 때는 남에게 막 못된 짓 하다가, 자기가 권력 있을 때는 못된 짓 하다가, 힘이 없어지면 그때 와서 또 이제 싹 비굴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이삭이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를 요구하니까 이삭이 환영했을까요? 안 환영했을까요? 마음으로. 이삭은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유, 이제 저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또 종들끼리 충돌할까봐 마음속으로 이제 평화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평화조약을. 그런지 실제로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이삭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으로 이제 평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를 짚고 넘어가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이 자식 네가 나보다 셀 때는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쫓아내더니 인제 와서 내가 더 세지니까 뭐 평화롭게 살자고? 까불고서 너 좀만 기다려.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삭이 그런 뒤끝이 있어갖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종들끼리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얘가 행동을 하면은 평화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만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예? 큰 평화를 위해서 큰 평화를 깨는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자꾸 우리 살아가는데도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걸 계속 하게 되면은 영원히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 불러서 그렇게 못하도록 얘기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용서해주고 같이 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삭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요 전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은 지 멋대로 했습니다. 예? 기분 나쁘면 와서 우물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세 번이나 뺏어갔어요. 예? 이제 너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살아라고 내쫓아버리고 거기 이미 정착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농사도 줘서 백배나 얻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막. 예? 자기가 막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삭을 찾아와서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책망을. 그러니까 누가 이걸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다 역전시키셨어요. 예? 이삭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아기 다툼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할 거 바보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셨고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우물도 계속 터지게 하시고 우양과 가축도 계속 잘되게 하시고 농사도 계속 잘되게 하시고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이삭을 자꾸 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어요. 여러분 그 이게 잠언 몇 장 몇 장인데 이게 7절만 써왔네. 설교 쓰면서도 저기 있네.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 여기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다 보면 뭐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에? 진짜 막 화나고 정말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쫓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이제 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적 이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종말론적인 대반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우리 성도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고 꾸중과 책망을 받게 돼요. 마지막 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했죠. 성도들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 나라의 판사라 했잖아. 하나님 나라의 판사 재판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법정에다 소송을 하느냐. 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대역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여러분들 주님 앞에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맨날 그럼 우리 맨날 싸움만 해야 돼. 예. 어떨 땐 바보 같지만은 바보가 되어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속으로는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저거 제비도 안 되던 놈인데 우리 인간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왕년의 얘기 많이 하시네요. 왕년. 아, 내 저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놈이 저게. 아우 저게. 그 여성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공부도 시도 못하던 저기 얼굴 좀 이뻐가지고 어디 신랑 잘 만나가지고 요새 저 명품백 들고 다니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아 옛날에 정말 상대도 안 됐던 사람인데 저거 부상해가지고 내가 좀 살게 잠깐 해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사람인데 거기 지금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힘이 자기가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무 대변을 하지 못합니다. 대응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평화를 요구합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 자기가 뭘 했다래 이제까지? 예?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했다 그래요. 이게 참 자기가 이게 못된 짓을 해놓고 이 사람이 잘 기억을 못하는지 잊어먹는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남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 이 사람 이제 이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선한 일만 했대. 물론 맨 처음에 좀 와서 살게 해줬지만은 그다음부터 자기가 언제 선한 일만 했어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이 맘만 먹으면 나를 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이 훨씬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놀라운 말을 해. 놀라운 말.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이삭에게 뭐라 합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을 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대. 자기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에? 이삭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가만히 이삭을 살펴본 거지. 저기 여기 올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땅히 살 데도 없어가지고 내려가는 걸 갖다가 내가 여기 부탁을 해가지고 잠깐 그런 사시화해서 살게 해줬던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에 불과했거든요. 그 재산도 별로 그렇게 미미했거든요. 아브라함 죽으면서 이제 이삭도 주고 뭐 에서도 이삭이라 에서란다. 그럼 에서 누구예요? 에서지. 에서. 아 에서라 자꾸 내가 이스마엘도 주고 또 나머지 여섯 명의 아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재산도. 예? 그 뭐 자기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게 또 오늘 농사를 짓는다 그러는데 저게 농사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쳐다봤는데, 아, 농사를 짓는데 100배, 자기들보다 100배야, 100배, 수확이. 가축과 우양이 막 너무너무 막 새끼를 막 나가지고 막 점점 막 많아지는 거죠, 막. 예? 아니, 또 땅만 파면 우물이 막 펑펑펑펑 막 터지는 거예요. 종들은 계속 많아지고 세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보다 강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창대하고 강해진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을 이 사람이 다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면서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원들을 보내서 관찰했을 거예요, 다. 예? 저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가축을 키우길래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보다 서투르는 것 같은데 저 이삭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안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은 저건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보다 모든 기술이 서투른데 잘 돼. 그렇다면 저건 틀림없이 저 사람이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 너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 얘기한 것처럼 너를 보니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틀림없어. 응? 너를 보니까 나 다음 주에 교회 좀 데려가 주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틀림없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럼 우리 평화를 맺읍시다. 평화를 맺읍시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자기는 예배드리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웃과 다투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이 이웃들에게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우리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이삭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정말 너를 보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 가장 영광된 삶이죠. 가장 영광된 삶.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부탁을 듣고, 이삭은 원래 평화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이제 손을 잡아주고 과거에 아비멜렉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을 모두 용서해 줍니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해 줬어요. 저 사람이 잘못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뭐 용서하노라 하면 무슨 그 용서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떨 때 내가 또 굉장히 과장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잘못도 모르고 있는데 뭘 용서를 해. 그래서 그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화해를 했죠.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고 여러분이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때로는 지혜롭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삭처럼 지적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그런 목적도 싸우고 다투고 자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해결돼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평화를 지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하나님 또 복을 주셨어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아멘. 우물 하나 나온 게 뭐 이렇게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건 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물 하나 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굴삭기나 이런 게 있으면 금방 파지만은 다 사람들이 가서 팠는데 한참 팠는데 물이 안 나와. 대부분이 안 나와요. 샘그런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가서 파면 나와. 파면 나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물이 터져야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축과 탁 먹여 살리고 자기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탁탁탁 되는 데마다 하나님 빵빵빵 터지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행복만 있었느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에? 저렇게 우리가 보면 저렇게 행복하게 돈도 많고 저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삭과 리브가도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큰아들이 말썽이야 이놈이. 예? 이놈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해쪽서 이방 여자들과 예? 막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음행도 보면 딱 우리 공부했죠? 유대문헌에 나온다고. 유대문헌,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막 창세기 안 나오지만 음행도 범하고 유부녀 간통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아니, 모든 게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이 아들로 하나가 이게 말썽인 거죠. 이게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거리를 하나님 주신다. 기도거리. 예? 기도거리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다 상황과 종류가 다르겠지만 근심거리가 있고 다 기도거리가 있어요. 그 기도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 그 기도거리, 근심거리를 기쁨거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예?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삭과 리브가도 다 잘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근심거리가 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삽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걸로 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근심거리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근심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